이럴 때게 예. 기회 맞춰서 도움이라도 한 마리 나오면 도움만 하나 나오면 도움은 예. 이러고 파워가 내려갖고 예. 그 밑에 가서 모래가 있어야 도움이 와. 아 그럼 여기가 모래가 없을까요? 이거 모래 없는 것 같아. 왜 없는 것 같냐 하면 예. 한 두 번 던져보니까 예. 두 번 다 걸려고요. 아 땅바닥에 예, 모래가 있어. 모래가 있으면 안 걸리거든. 흙이나 모래가 있으면 아 바위가 있고 예. 모래가 있어야지 돔 같은 게 걸리는데 예, 예. 그럼 수정이 지금 어떤 게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직 여기서는.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우럭이나 예. 뭐 그런 거에 우럭도 매운탕 끓이면 엄청 맛있잖아요. 우럭도 저 좀 굵은 놈은 예. 칼질해갖고 소금 찌그려놨다가 예.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. 아 예. 구워 먹으면 아 진도 예. 대교 건너가서 예. 우측으로 조금 간 게 예. 그가 요런 바우 그냥 와버렸어요. 아 이거 도움을 잡으셨구만요. 예 한 30만 5cm 짜리. 그럼 어제는 진도에서는 도움을 35cm 한 마리 잡으셨는데 아니 어제 말고 그저께 그제? 어제는 그러면 낚시를 안 하셨네요. 어제는 나 바람이 세게 불고 아 어제 바람이 셌지. 오늘 또 바람 불고 날씨가 아주 좋던데 오늘은 바람은 민어가 잡히면 딱 좋고 근데 민어는 저런데 타고 나가서 아 배 타고 나가야 돼요? 바닷가운데로 가야 돼요. 그럼 여기서는 이제 오로지 나올 만한 게 우럭밖에 없네요. 우럭이나 이제 안하고 같은 거? 안하고는 허리가 있어야 안하고가 아, 나오지. 허리 없는 데는 그 짱어, 개짱어 그런 것도 안 나오나요? 예. 안하고 그 개짱어, 짱어 종류는 예. 흐리가 있어야 그 흐리를 먹고 산 게 흐리라는 게 뭐죠? 흙 예. 여기는 바위가 많기 때문에 예. 예, 없겠구나. 바위 있는 데는 주로 이렇게 이제 가양에는 우럭 같은 것이 나오고 오로지 오늘 우럭만 몇 수해도 좋겠습니다. 몇 수가 이래 그런데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흔들려서 안 돼. 그러니까 이게 고기가 미끼를 문지 안 문지도 모르겠어요. 아니라 이제 알아. 얘들이 많이 움직여. 해보면 알아. 바람이 흔들린 것하고 네. 고기가 물고 흔들린 것하고 틀려요. 아, 네. 제가 보기에 저기 있는 양만들은 저 끼낙수라고 네. 끼낙수로 해야 되겠구나. 찌낙수가 좋아. 찌낙시라는 게 찌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그런 네. 거 말씀하시는 네. 거죠? 네. 찌낙수로 하려고 했는데 찌를 안 갖고 아, 네. 이것도 흔하고 끼 사기도 그렇고 집에 가면 맛있는 저기 진도 네 평모강 제패 네, 평모강 예 서마강이라고 있어요. 예 거기 가면 장어가 많이 나와요. 아 지금 친구는 오늘 그거 간다고 바람 불고 물살이 셀 때는 예. 추가 좀 커야 아 그가 또 작으면 아, 날려가서 조르지 흔들려 그래. 예 추가 있어야 딱 이렇게 안 움직이고 예. 이렇게 있는 거죠. 나는 예 낚시를 작년부터 시작했어요. 아 얼마 안 되셨구나. 그래갖고 몰라 뭐살 저기 지금 둘이 하고 있는데 그냥 만들어 전문적으로 하거든요. 아. 저는 아예 안 해봐서 모릅니다. 나는 잘 몰라. 놈이 흔께 예. 예. 이런 것만 대충 대화갖고 던지면 물 있는 데 던지면 잡힌갑다 하고 이제 그러면 몰라. 되죠. 던져갖고 한 번 듣고 잡고 그래보시면 되죠. 뭐 특별한 게 있답니까? 아 서너 개는 있어야 되겠네요. 낚싯대가 그래야지. 이렇게. 예 서너 개는 세 개 이상은 돼야 돼. 나는 지금 일곱 개나 돼야만은 이제 큰 놈이 네 개고 작은 놈이 세 개고 아. 좀 길이가 작은 놈은 선상에 가서 뭐 아 저건 뭐 짧은 게요? 예. 아 그건 선상에서 이렇게 3m 50이나 3m짜리 이상 된 놈이 선상 낚시하러 따라다니는 것도 좋군요.
요거는 요거는 지금 4.9m 짜리인데 나이 먹어갖고 용돈이 없어지면 난게 요거 때문에요? 예. 요거냐면 벌써 지렁이 사야지. 지렁이 한 가게 6,000원이. 아, 요거 한 가게? 요거 한 가게. 예. 100g 담은다고. 근데 예. 100g은 제대로 준다요? 그러죠. 항상 다 못 주죠. 뭐, 그거 일일이 떠볼 수도 없고, 주는 대로 받아갖고는 6,000원 주제. 그러면 한 가 갖고요. 낚싯대를 여러 개 하면 모지래요. 아, 좀 하다 보면은? 두 각은 사야지. 예. 돈만 낳지 사고. 그리고 점심 삼가야지 굶고 그것도 맞아요. 점심 그럼 점심 집에서 점심 저... 아, 이제 여러분들 다 와서 그냥 김밥이나 한 대기 사 먹고 그런 그러죠. 점심 문제 되네. 그러죠. 기름값 들여서 그래서 낚시를 일부러 하려고 여기 온 건 아니지만은 재미 붙이면 일부러 와요 또. 네네. 아, 또 오늘 도움 나오면 금상첨화고 아니면 우럭이라고도 나와야 되겠네. 근데 그 연세 되시면 그 운전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던가요? 근데 아직까지는 내가 운전하고 돌아다녀도 그렇게 뭐 불편을 느끼들 안 해요. 그래서 그러면 되죠.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서 또 요새 저 보면은 저희 동서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올해 작년이 7순이었는데 예. 운전 면허증을 반납해 풀더라고요. 서울에 있는 동서인데 예. 저는 그렇게는 못하고 서울은 그 교통 작년에 반납을 하고 그렇게 네. 우리 아들이 하다 그랬다면서 여하튼 올해만 하고 알란다. 아니 근데 반납해 버리면 이렇게 못 나오시잖아요. 못 나와요. 나올 수가 그러니까 없죠. 저는 그래서 뭐 나는, 택시 타고 다니고 그렇죠. 못 오고 또 말로는 해도 저는 어쨌든 반납 안 합니다. 아 이런 여런 재미 있어야지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해야지. 근데 지금 낚시에 취미 붙이시면 용돈이 좀 그러네요. 어울려서 용돈이 네, 다니고 풍해져 버려. 한 달에 그러면 용돈 어느 정도 받으세요? 따로 얼마 해서 얼마 주라 하려고 받으신가요? 아니면 내가 네. 노령연금 30만 원씩 나와요. 네, 노령연금 나오고. 그런데다 국민연금이 12만 원 나오고. 그럼 골만이 42만 원이고 네. 아들들이 저 100만 원을 만들어 주신다고? 그럼 140만 원 갖고 아이고 그러면은 행복하시죠. 그래야 그럼 갖고 낚시질만 안 하면 충분해. 아니 낚시하셔도 충분하고 약주를 많이 드세요? 술 담배는 안 해요. 아 그런데도요? 예. 그러면 별로 돈 들어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? 일반적으로 뭐 집에서 친구들... 둘이 살리면서 그렇게 들어갔다 또 두 분이 예. 두 분이 다니니까요. 자기가 가정 생활비가 있으니까 여태까지 100만 원씩 착착 해줘도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없고 그님 없고 또 어쩌면 그냥 용돈 별도로 쓰라고 조카석 주기도 하고 그러지 명절 때 또 주고 그죠? 네 명절 때도 조카석 주고 명절 때도 서히 돈 100만 원씩 해주고 어쩌고 그러니까. 물이 들어온 거 본 게 한 마리는 못 건너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네 아까보다 많이 들어왔어요. 아니 아까보다 물이 점점 들어와요. 저 보고 있는데 그러면 대부분 고기는 물이 들어올 때 들어오잖아요. 예, 물을 때 들어올 때 잡히고 물 빠지면 안 돼요. 우럭이나 도미 한 마리 딱 걸려야 재미가 좋은데 틀렸어요. 바람이 오고 불러 물결 치고 그렇게 고기가 안 와버려 싶은 데서 예, 가볼랍니다. 예. 예, 예. 고기를 잡았으면 좋은데 고기를 못 잡아. 그렇게 말입니다. 뭐 고기 못 잡았어도 아무튼 그래도 우럭이나 돔 꼭 잡으십시오. 예. 갑니다. 드세요. 예.